박병근 씨. 그는 구민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조항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쟁이 나면서 장경근 씨의 초안은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민법 초안을 작성한 것은 김병로 씨였습니다.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그는 신민법 초안을 만듭니다. 구민법은 조선시대 관습법과 일본 민법을 적당히 섞은 것이었습니다. 김병로 씨의 초안은 이 구민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장경근 씨가 만든 건 조금 괜찮았어요. 그분이 이제 동경대학 나오셔서 법학, 이제 근대 법학을 이제 교육받으신 분이니까 조금 괜찮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김병로 씨 대법, 그 당시 대법원장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그 정부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전근대적인 그런 입법이 됐어요.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든가, 또 동성동본부론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든가. 장경근 씨는 동성불혼 제도는 없애자고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다라든가. 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해서 9년 4개월간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다졌던 김병로 대법원장.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승만 정권과 깐깐하게 대립했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여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강오륜과 일부 종사는 중국에서는 없어졌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자랑거리라 생각했으니 그가 작성한 신민법 초안은 봉건적인 잔재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병로 씨가 민법 초안을 작성한 52년은 바로 이태영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 해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사법관 시보로 실무실습을 하던 이태영은 신민법 초안에도 구민법에 잘못된 점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 이태영은 민법 초안에 담겨있는 남녀차별조항 철폐를 위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이태영은 무엇보다 민법의 뿌리인 호주제가 우리 전통에는 없는 일제의 잔재이며 일본에서조차 46년에 폐지한 봉건적인 제도임을 강조합니다. 호주 제도가 사실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제도라고 해서 입법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도도 아니고 일제가 36년간 우리나라 통치하면서 그 도입된 거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일본은 패전 후에 이제 마야다 사령부 하에서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우리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면적으로 이제 배치되는 더군다나 일제 잔재를 거기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 신민법 초안에 있는 각종 남녀 차별 조항은 헌법 정신과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5조에서 밝힌 개인의 자유는 아내에겐 적용되지 않았고, 친권과 재산권에 있어서도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0조에선 혼인의 남녀 평등을 명시했지만 민법에서는 결혼한 여성에게 평등이란 없었습니다. 이태영은 서울대 시절 스승이었던 정광현 교수의 지도 아래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자 제도에서 여자는 제외되며 재산 상속은 아들들이 우선하는 모순을 열거하면서 새로운 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무엇보다 호주제가 이 수많은 모순의 뿌리임을 지적합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대법원 김병로 원장을 찾아간 날,
그러나 김 원장은 오히려 이태영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민법의 일자 일획도 고칠 수 없다. 1500만 여성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혼자 불평이냐 이러면서 이태영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각부 장관들을 만나서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의 초안은 곧 기나긴 세월 이 땅 수많은 여성들의 피눈물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병로 원장이 다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들도 일어나 목소리를 높입니다. 첩둔 남편이 나라를 망친다는 표를 내걸고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YWCA가 중심이 된 이 축적 반대 시위에서 여성들은 첩을 둔 공무원은 해직시키라고 주장합니다. 57년 이태영은 국회의원과 지도층을 설득해 민법 중에서 친족 상속편에 대한 수정안 이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민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남녀 차별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민법은 남성 우월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김병로 원장의 초안 거의 그대로 통과 시행됩니다. 1958년에 공포되고 60년에 시행된 신민법은 처의 무능력 제도 폐지, 재산의 부부 별산제 도입, 간통에서 쌍벌죄 적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개선됐을 뿐이었습니다. 신민법이 시행됐지만 상담소는 여전히 법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친권도 재산권도 없는 상황에선 간통에 있어서의 쌍벌죄 규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천경찰서 순경이야. 아 둘 가지고 바람났어. 근데 도저히 이 남자가 안 살라고 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또 이태영서 이제 합의위원식에서 이자를 아들이 자기가 맞고 남자가 맞고 그러고 이제 이자를 얼마 받게 했어. 그래서 이혼시켰어. 그런데 이제 이혼은 우리가 을지로 상담 그 을지로에서 할 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 둘 와서 그 남편이 가족 가고 여자는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날에 이태영생아 내가 서울에서 같이 울었어. 근데 그 여자는 이혼하고 갈 데 없어요. 우리가 취급한 사건이 27개나 돼요. 제일 많죠? 네. 아, 3시였나? 부족하지만 그나마 주어진 법적 권리라도 여성들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태영은 무료 법률 상담에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국가로서 면모는 갖추었건만 여성들에게 봄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이 족쇄를 채워놓은 이 땅의 여성은